변비를 예방하고 장을 건강하게 지켜주는군요. 네, 그 변을 분석을 해보면요. 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반 정도가 죽었거나 살아있는 장내 균이 나오는 거고요. 그 나머지의 반 정도는 4분의 1 정도가 섬유소입니다. 네, 균의 양은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대변의 양이 많은 분들은 섬유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고요. 대변의 양이 적은 분들은 반대로 섬유소를 좀 적게 드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 이유는요. 섬유소는 장을 내려가면서 물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면 양이 많아지면 화장실을 좀 자주 가고 싶은 느낌이 규칙적으로 잘 들 수가 있고요.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저렇게 위내로 쭉 늘어가면서 물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위와 소장에서 자꾸 볼륨이 커집니다. 그래서 부피가 커지니까 장벽을 자극하니까 아,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을 들게 하니까 우리가 그때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뭐 좀 대변을 내일이나 모레 보면 어떨까 생각이 나오면 되니까 하실 수도 있지만 예. 사실 대변이라는 게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에다가 우리 몸에 노폐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규칙적으로 따박따박 배설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항상 화장실에서 둘이 연구를 해요. 아이가 엄마 오늘은 바나나 모양이에요. 오늘은 메추리알 모양이에요. 이러면 아 네가 어제 풀을 안 먹어가지고 오늘은 메추리알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확실히 보면은 식이섬유와 장 건강은 연관이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예, 두 번째 볼게요. 게실질환, 치질을 예방한대요. 이 게실 이게 뭐예요? 네. 게실은요, 나이가 드시면 이제 장벽이 약해집니다. 근데 장내 압력이 커지면 이 약해진 장벽이 바깥으로 꽈리 모양처럼 툭 튀어나오는 게 게실이고요. 사실 치질도 비슷합니다. 항문관의 압력이 높아져서 이제 화장실 가서 계속 힘주시는 경우죠. 네. 그러면 항문관에 있는 혈관이 장내로 툭 튀어서 혈관이 튀어나온 게 바로 치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높지 않게 해주면은 치질도 덜 생기고 게실도 덜 생기게 되죠. 그러면 변통이 원활하게 내려가야 되니까 이럴 때 섬유소가 대변 양을 늘리고 변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해서 두 가지 질환을 다 예방합니다. 저게 그 무슨 방이 생겼나 봐요, 게실이. 네. 사실은 그 방이 바로 게실인데요. 게실이 이제 그냥 게실만 있으면 괜찮은데 네. 정말 드물게 재수가 없으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게실 염이 생기면 이제 갑자기 응급실에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과학적으로 밝혀진 식이섬유의 효능, 세 번째 효능 봅니다. 콜레스테롤, 당뇨, 고혈압을 개선해 준다. 성인병 예방에 좋은가 봐요. 네, 예. 김재현 선생님이 보여주신 미역안에 이런 끈적끈적한 성분으로 된 섬유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장 안에서 내려가다가 장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나 당분 같은 걸 꽉 자기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또는 흡수되는 총량을 줄여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 당분도 혈당도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또 섬유소 중에 일부는요.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바로 리자로 끝나는 곡물, 귀리나 보리에 들어있는 섬유소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리리 리자로 끝나는 곡물이 이런 영양소가 있었어요. 자, 네 번째 볼게요. 요즘 옷이 얇아져가지고 많이들 신경 쓰시죠? 네. 체중 조절해가지고 비만을 예방해준답니다. 네. 사실 맛있는 케이크가 이렇게 한 조각 있으면요. 그거 정말 꿀꺽 드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양에 시래기 된장 조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가 꿀꺽 넘어가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 이유가 섬유소가 많은 시래기는요. 우리가 꼭꼭 씹어서 넘기지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섬유소가 많으면 우리가 음식을 빨리 먹을 수가 없어요. 천천히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다가 배가 부르게 되니까 숟가락을 놓게 되고 내려간 섬유소는 장 안에서 부풀려서 오랫동안 천천히 소화가 되니까 배가 부른 만복감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돼서 사실은 비만에 또는 식욕을 약간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그 임상실험에서 동물 갖고 실험을 했더니 섬유소를 쥐한테 먹여주니까 쥐의 장에서 쥐의 머리로 나는 지금 배가 불러요 라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